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DJI FPV 조종기가 있잖아요. 이게 아바타랑 연결하려면은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알아보는데 어저께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분노는 한 6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의 분노와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FPV 조종기가 20만 9천 원에 구입할 수 있잖아요. 구입하시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아바타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 리프트 오픈가? 그 조종하는 그 프로그램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엄청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DJI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DJI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해 보시면 고객 지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에서 살짝 내려오셔서 이게 조심히 가셔야 돼요. 이게 위로 가면 또 없어지거든요. 고객 지원에서 조심히 가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FPV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PV. 그러면 위에 FPV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조종기 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맥이어서 맥을 다운받았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EXE를 다운받으시면 될 겁니다. 이걸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시고 맥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맥을 쓰니까 다운받은 걸 열어서 DJI 어시스턴트 2 요거는 확인되지 않은 개발자가 발표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라고 해요. 다운로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하시면은 물어봐요. 열 건지 말 건지. 연다고 해요. 연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설치가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영어하고 뭐 중국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하셔야죠. 계속. 그리고 어그리, 동의. 그리고 선택하시고요. 설치 유형. 뭐 선택하시고. 그러면 암호를 물어볼 겁니다. 자기 맥에 암호 설정되어 있는 거 암호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뭔가가 뜨는데 요거는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뜨는데 그냥 기다리시면은 넘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설치가 기다리시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됐죠? 그래갖고 닫기를 누르십니다. 설치된 건뭐 지울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우셔도 되고 유지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우는 게 낫겠죠? 앱들 설치된 거 보시면은 이게 DJI 어시스턴트 FPV 요게 있습니다. 설치가 됐죠? 요거를 눌러서 USB를 꽂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USB를 꽂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C 타입 허브가 있거든요. 요걸로 하는데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C 타입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켜죠. 전원을 켜면 이렇게 DJI FPV 리모트 컨트롤 2 컨트롤러 2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고 요거를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리프레시하고 뜨는데 어저께 설치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걸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이러면은 아바타랑 고글 2랑 조종기가 연결이 됩니다. 저 이거 알아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100% 다 되고 나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뭐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100% 되고 백이라고 위에 떴잖아요. 요거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백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업데이트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5시간을 버셨어요. DJI 아바타 1일 영상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30일 동안 하니까 구독하고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끝! drone을 날리려고 산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돌탑이 있어서 소원을 한번 빌어봅니다. 이거 보시는 분 구독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화성에 있는 태행사는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는 멋진 전망 데크가 있는 좋은 산입니다. 좋죠. 드론이 무거우니까 집에 드론을 갖다 놓고 저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행산 정상이고요. 드론은 저기 제 집, 저기가 제 가게이자 집인 IJ마트입니다. 저기까지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영상도 좋고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날리기 전까지는요. 가까이 도착하니 전파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반응이 엄청 늦었습니다. 한 2초에서 3초 정도 늦게 화면이 돌아온 것 같아요. 리턴 톰을 눌렀다가 취소하고 강제 착륙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착륙하면서 영상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착륙을 제대로 했는지 착륙이 안 돼가지고 리턴 톰이 됐는지 정말 모르는 상태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켜놓은 상태로 하산하였습니다. 혹시나 연결될까 싶어서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드론 찾기로 마지막 비행 장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집이네요. 저기 태행산에서 보낸 거거든요. 저기 태행산 보이시죠? 드론이 있어야 돼. 있다. 있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저거 어떻게 끄는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